대소관계가 분명하다. 문제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집합 A가 있죠. A 맞나요? 얘가 지금 원소 이제 ABC 가지고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또 어떤 집합 하나 B를 말하는데 집합 B는요 원소를 누구로 한대? X랑 Y 더한 걸로 한대. 됐죠? X랑 Y 더한 거. 근데 그러게 그 X랑 Y는 다 어디에서 가져와? A에서 가져온다고 써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별말 없으면 X랑 Y랑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거. X도 A고 Y도 A고 이럴 수 있어. 둘 다 뭐 B일 수도 있고 둘 다 C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골라오면은 물론 여러분들 X가 A고 Y도 A면 더하면 얼마야? 2A지. 근데 2A 말고 그냥 보기 좋으라고 A 더하기 A라고 좀 할게. 설명할 게 조금 있어. A 더하기 B, A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치?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B 더하기 A는 사실 쓸 필요 없죠? 왜냐면 집합은 똑같은 원소 몇 번 쓰니까? 한 번만 쓰니까. 그럼 B 더하기 B 있고요. B 더하기 C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C 더하기 C가 있죠.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 A, B, C가 대소관계가 분명하잖아.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숫자 3개만 보면 잘 봐. 똑같이 A, C는 있지. 근데 맨 위에 있는 애는 A에다가 A를 더했고 얘는 조금 더 큰 B를 더했고 조금 더 큰 C를 더했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 이 방향으로 대소관계가 만족하죠. 당연히 밑에 있는 3개도 보면요 위에 있는 얘는 B에다가 B 더했죠. 얘는 B에다가 C 더했죠. 그럼 누가 더 커? 얘랑 얘 중에? 아래에 있는 얘가 더 크겠지 당연히. 여기까지도 맞죠? 둘도 비교해볼까? 얘는 둘 다 공통으로 뭐 갖고 있어? C를 갖고 있죠? 그 상태에서 얘는 B를 더했고 얘는 조금 더 큰 C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맨 밑에 있는 얘가 제일 커. 그쵸? 이 상태에서 뭐가 의문이냐면 얘네 두 개가 의문이야.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B. 알겠어? 원래 옛날에 교과서에 있던 문제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집합 B의 원소가 5개. 얘들아 봐봐. 지금 집합 B에 있는 원소가 X 플러스 Y죠. 그러게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후보 몇 개 가져왔어? 총 6개 가져왔지. 근데 집합 B의 원소가 만약에 5개여가 그럼 무조건 얘랑 얘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될 수밖에 없지. 다시 얘랑 얘랑밖에 같을 수가 없어. 다른 애들은 뭐가 분명해? 대소관계가 분명하잖아. 얘네 둘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집합 B가 원소가 5개래? 뭐 이런 말 없지. 맞아? 그럼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이 길을 어떻게 풀고 나가야 되나 생각해보면 방금 너네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진 거야. 이게 배경이 좀 더 필요했어. 둘이 같을 때가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둘이 뭐 할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2b라고 할게. 됐죠? 말 그대로 a랑 c랑 더한 게 2b인 거야. 그치? 그리고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원소가 지금 총 몇 개 있는 거야? 5개지 5개. 얘네 둘은 한 번만 써야 되니까. 맞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로 보는 거라고. 하나. 얘가 그냥 뭐야? 방금 계산한 몇 B? 2B인 거지. 그치? 그 다음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거 보시면요 A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밑에 보면요 C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그럼 지금 이거 몇 A랑 몇 C 더한 거야? 3A랑 3C 더한 거지. 여러분들 여기다가 몇 배 한 거야 그럼? 3배 한 거지. 그럼 여러분들 3A 더하기 3C 당연히 얼마야? 3배 한 거니까 몇 B? 6B죠. 지금 3A 더하기 3C가 이거 3개랑 이거 3개만 계산한 거다. B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고 얘도 아직 안 계산했잖아. 그치? 그럼 지금 2B에다가 2B 더해주면 몇 B 더 더해줘야 돼? 여기다가 4B씩 더 더해줘야 되겠지. 됐니? 이게 전체 원소의 합이야 지금. 알겠어? 따라서 몇 B야 이게 총? 10B죠. 이게 얼마라고요? 문제가 40이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와? B가 4가 나오지. 그쵸?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A와 B와 C가 대소관계 이거 만족한다고 했지. 그리고 B
B가 4가 된 바람에 얘가 뭐가 됐어? 8이 됐죠. ABC 지금 자연수예요. 그리고 아시죠? 그럼 끝났네. A랑 C랑 더한 게 얼마여야 되고? 8이어야 되고 4를 기준으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노가다를 조금만 떼도 되겠다. A가 1이면 C는 얼마야? 7이지. 계속 얘기하잖아. 더한 게 얼마니까 8이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다 구해놓고 놓치면 안 된다잉. A가 2면요? C는 얼마여야 돼요? 6이면 되죠? A가 3이면요? C는 5면 되는 거지. 됐어? 문제가 물어본 게 집합 A의 개수거든? 그럼 방금 1, 4, 7도 되고 2, 4, 6도 되고 3, 4, 5도 된 거니까 집합 A 지금 몇 개 구한 거야? 세 가지 경우를 구한 거죠? 세 가지 구했고요. 세 가지. 그쵸? 이제 여기 계산해주면 되죠? A 더하기 C가 2B랑 다르대. 오케이? 다르면 여러분들 봐봐. 둘이 달라. 여기 원소 총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보이는 그대로야. 몇 개? 여섯 개 다 있는 거 맞죠?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A 총 몇 개 있죠? 네 개 있죠? 예쁜 눈으로 잘 보면 네 개야. B도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고요. C도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그러게 지금 원소의 전체 합이 얼마야? 네 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이게 40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고요? 10이고요. 그치? ABC 자연수라고 했고 대소관계 분명하잖아. 얘도 좀 노가다 뛰면 되죠? 1, 2, 7부터 뛰자 노가다를. 알겠죠? 그 다음에 얘 하나 늘리면 얘가 하나 줄어들겠지. 얘가 하나 늘면은 얘는 하나 줄어들겠지. 왜냐면 합이 10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맨 왼쪽에 1로 할 수 있는 거 다 끝났지? 1, 4, 5 다음에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고 B는 2보다 커야 되니까 3을 주면 되겠지 처음에. 그럼 여기 얼마야? 5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또 뭐가 돼? 2, 4, 4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럼 3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망하죠. 왜냐면은 3이 된 순간 아무리 좁게 좁게 최대한 1씩만 크게 해도 이미 합이 얼마가? 10이 넘어가 버리잖아. 됐죠? 얜 경우에서 몇 개 나와요? 총 4가지가 나오죠. 정답은 7가지지. 그래서 68번은 여러분들 뭐 말이 집합 문제지 너네가 대소관계 분명하지 않은 애들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서 푸는 거 있잖아. 이게 옛날에 교과서에 있던 문제라 이와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경우 나눠서 생각해 주는 것만 잘해줘도 괜찮아. 어쨌건 68번 해결했고요. 78번 봅시다.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필기 중인 걸 내가 모르고 지울 수도 있거든? 당황하지 말고 녹화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돼. 78번? 78번은 지금 집합 A 있죠? A가 4랑 A-1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쵸? 집합 B는요? 1이랑 뭐 2-A 그리고 B 더하기 6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문제가 나한테 준 조건이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쵸? 이거 만족하는 A 플러스 B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거든요. A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류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A 플러스 B의 최대치수 구하란 말은 A랑 B가 당연히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우가 나눠지면서, 그치? 각각의 케이스별로 다른 A와 B들을 더해서 최대치도 그냥 구하는 이런 느낌일 거라고. 그치? 항상 여러분들 조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집합이어서, 뭐 명제여서, 뭐 수학상이어서, 뭐 수학2여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애초에 수학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고 알죠? 그래서 경우 나눌 수 있는지도 항상 생각해 봐줘야 돼. 그 다음 여기 확인하면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지. 그치? 그 말은 여러분들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누구한테 포함되어야 돼? B한테 포함되어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경우가 나눠지지. A 빼기 1은 모르겠고 4 있죠, 4.
4가 어쨌건 간에 B에 들어가야 되잖아. 당연히 A 빼기 1도 들어가야 되는데 A 빼기 1은 지금 가려져 있잖아, A 때문에. 그쵸? 근데 확실한 건 지금 4니까 누가 4거나? E-A가 4거나. 됐어? 그 다음 또 누가? B 더하기 6이 4거나. 이런 식으로 경우가 나눠지는 거 맞죠? 됐니? 여기 해결해주면 A 그냥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2죠?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A 있죠? 집합 A를 다시 써보면 4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집합 B도 다시 쓰면 1이랑 A가 마이너스 2니까 맞지? 얘가 뭐가 돼서 지금? 4가 되는 거라고 했지 아까? 그쵸? 남아있는 얘가 누구야? B 더하기 6인데 여기서 B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9여야 되지. 근거는 뭐야? 여기는 모든 원소 가져가야 되니까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어서 B는 마이너스 9여야겠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지금 A 플러스 B가 뭐 나왔어? 그래서 마이너스 10일 나왔죠. 됐니?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면 얘도 B 플러스 6이 4니까 얘는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생각해주면은 A가 지금 4랑 A 마이너스 1 그대로고요. B는요 1이랑요 E 마이너스 A랑 B 플러스 6은 방금 4라고 했으니까 됐지? 그럼 여기서도 경우가 나눠지지? 4까지 공통인 건 알았어 어차피.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거나 뭐거나야? A 빼기 1이 뭐거나? 1이거나 또는 A 빼기 1이 당연히 뭐예요? E-A겠죠? 됐지? 얘랑 얘랑 갖고나 뭐 얘랑 얘랑 갖고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여러분들 얘가 4일 걱정할 수 있나? 얘가 만약에 4가 되면 서로 다른 원소를 몇 번 쓴 게 돼? 두 번 쓴 게 되지. 그럼 망할 거 아니야. 맞자? 그래서 이거 조건으로 준 거 아니야. A가 뭐가 절대 아니래 문제가? 5는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거라고. 알겠지?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쓰면 애초에 모순이야. 그냥 알겠어? 집합은 무조건 똑같은 원소 한 번만 쓰는 거니까. 어쨌건 이 경우에는 A가 얼마고요? 2죠? 이거 넘겨주면 되니까 A가 얼마예요? 2분의 3이겠지. 됐어? 그럼 지금 이 케이스 있죠? B는 마이너스 2라고 했고 A는 2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얼마 나와? 0 나오죠? 사실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지. 왜냐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커가지고 A니까. 그쵸? 그래도 뭐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지. 얘가 최대, 얘가 최소니까 뭐 문제가 뭐하래요? 최대 최소? 갖다 빼래요? 그럼 0 빼기 빼기 11이니까 정답 11이네. 다음 82번. 82번은 문제가 집합 A가 있어. 맞죠? 얘의 뭐한대? 부분 집합들. 그쵸? 얘 부분 집합들 구해서 그 부분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이길 원해? 20 이상이길 원하지. 그쵸? 이거를 전체에서 20보다 작은 걸 빼도 되고 전체에서 20보다 큰 거를 빼도 돼. 알겠어? 경우의 수 나중에 구해보면 20보다 큰 걸 그냥 세는 게 빠르긴 하거든? 근데 그건 해설에도 충분히 있으니까 난 좀 돌아갈게. 그냥 알겠어? 여러분들 집합에 아니 이렇게 합시다. A에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그쵸? 원소의 합이 20보다 작은 애들 있지? 다 구할게. 그냥 알겠지? 일단 누구부터 따지면 돼? 공집합부터 따지면 되죠? 왜냐면 공집합은 애초에 원소가 없어갖고 합도 못 구해. 오케이? 뭐 20 이상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일단 얘도 골라줄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원소가 몇 개인 애들? 한 개인 애들은 전부 다 해당되지. 다 쓸 필요 없겠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얘까지니까 당연히 이거 몇 개 나와 지금? 얘는 한 개 이 자체로. 얘 몇 개? 다섯 개지. 다섯 개. 그 다음 여러분들 원소가 몇 개인 애들? 두 개인 애들 생각해야 돼. 민준아 편하게 앉으면 자문다잉. 얘들
얘들아, 제일 큰 거 두 개만 더해도 이미 누구보다 20보다 작죠? 그럼 다세 줘야 된다.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너네 원소가 두 개인 애들 누가 다한다 쳐봐. 2, 4, 2, 6 이런 식으로. 그럼 너가 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 아마 너가 다할 때 이거 하지 않니?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몇 개 나와? 네 개. 그 다음 또 이번엔 이 방향으로 너가 다할 거 아니야? 몇 개 나와 이러면? 세 개. 그 다음 6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개? 두 개, 한 개 하면 되죠. 그럼 총 이게 몇 개예요?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니까 총 몇 개? 열 개 나오지, 열 개. 그쵸? 괜찮니? 아니면 이거 물론 뭐 이미 수학화 다 배우신 분들은 뭐 이미 다 할 수 있을 거고 수학화 다 안 배웠어도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알죠? 다섯 명의 학생이 있어. 다섯 명의 학생 중에서 주번을 두 명 고를 거예요. 알겠어? 뭐? 주번. 둘이 직책이 똑같아. 알겠니? 잘 들어봐. 자리를 만들어. 두 자리만 만들면 되겠다. 주번 두 명이니까. 첫 번째 주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중에 한 명이니까. 다섯 명 중 한 명이니까 다섯 가지고. 한 명 골라왔지. 그럼 이제 남은 몇 명 중에 한 명이니까 네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 스무 가지가 나온다. 맞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서 스무 가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뭐 AB, 뭐 AC 이런 식으로 너가 다 하다 보면은 BA도 있을 거야 분명. 또 너가 다 하다 보면 누구도 있을 거야? CA도 있을 거야. 다 생긴 게 몇 가지야 이게? 스무 가지인데. 그쵸? AB가 주번된 거랑 BA가 주번된 건 같아 달라? 당연히 같지. 왜냐면 직책이 똑같으니까. 얘네가 만약에 반장, 부반장만 됐어도 스무 가지가 맞는데 직책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계산 어떻게 했니? A와 B가 자리 바꾸는 몇 가지로 나눠?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당연히 똑같이 열 가지가 나와야 된다. 알겠어? 맞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세 개인 애들 있지? 얘네들은 조심해야 될 게 세 개 있지? 큰 애들부터 더하면 얼마 넘어가? 20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미안하지만 노가다를 좀 잘 껴주셔야 돼. 노가다를 잘 해볼까? 2, 4, 6부터 하자. 최대한 덜 바꾸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 2, 4, 8로 가는 게 맥락이 맞겠지? 그 다음에 2, 4, 10으로 가는 게 맥락이 맞겠죠? 그럼 지금 뭐 끝난 거야? 2, 4로 시작하면 끝났죠? 그럼 2, 뭐로 가면 돼? 2, 6으로 가야 돼. 맞지? 빠짐없이 잘 세려면 규칙을 갖고 노가다 하셔야 되니까. 그럼 2, 6 누구? 8 해주면 되겠지. 바보같이 2, 6, 4 이러면 안 되잖아. 다시 왜 돌아가 이걸. 그럼 2, 4, 6이랑 같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2, 6, 10으로 가면 되죠. 그쵸? 이미 여기까지도 이미 합이 20이 안 넘어가. 알겠죠? 그럼 지금 2, 6으로 한 거 끝났지. 그럼 또 어디로 가? 2, 8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2, 8, 10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20 이상 된 거지. 난 지금 20 이상 안 되는 애들만 세고 있잖아. 맞아? 그럼 여러분들 2, 8, 10까지 했으면 뭐 끝났어? 맨 앞에 2인 거 끝났지. 그럼 맨 앞에 누구로 가야 돼? 4로 가야겠지. 있나 확인해봐. 4, 6, 8 어때? 20 안 넘어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4, 6, 10만 가도 이미 어때? 20 이상 돼버리죠? 그럼 더 안 세면 되잖아 이제 사실상. 못 믿겠으면 조금 더 노가다 하시면 되고. 어쨌건 이거 몇 가지 나와요 총? 여섯 개 나왔죠? 됐나? 그럼 지금 이거 다 더하면 몇 가지예요? 스물 두 가지 나오지. 스물 두 가지. 맞니? 맞니? 그래서 문제가 20 이상인 애를 구하라 그랬잖아. 전체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인데? 32개죠. 그럼 32개에서 아닌 거 22개 뺐으니까 몇 개 나와야 돼? 10개 나오면 되겠다. 근데 방금 봐도 알겠지만 아닌 애를 구했더니 훨씬 경우의 수가 많았잖아.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20 이상인 애들을 구하는 게 나았는데 설령 선생님처럼 20보다 작은 애들을 구하러 간다고 쳐도 그냥 이 방향 맞다 싶으면 그냥 밀고 가세요. 여러분들 딴짓하지 말고. 알겠어? 그 다음 100번.
얘들아, 100번은요 A에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어? 집합 A에 N개 있죠? 자연수만 들어간 거니까 N까지 그쵸? 그 다음 집합 B는요 1, 2, 4까지 됐죠?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어떤 집합 X가 있거든요? 얘가요 집합 B 있죠? 1, 2, 4를 포함해야 된대. 맞아? 이 말이 뭐야? 쉽게 얘기해서 집합 X는 누구를 원소로 무조건 가져야 돼? 1, 2, 4를 가져야지. 포함하려면 원소 가져가야 돼. 됐죠? 그리고 집합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요? A의 부분집합이죠? 그치? 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A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얘의 부분집합을 구할 거거든? 근데 누구누구누구 제외해야 돼? 1하고 2하고 4 제외해야 되지. 아 다시 얘들아 봐. 아 이거 이렇게 써줄게.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들 A에서 부분집합 구할 건데 부분집합 구할 거잖아. X가 부분집합이니까. 근데 무조건 뭐는 포함하는 부분집합? 1, 2, 4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지. 그럼 1, 2, 4는 이미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제외시켜. 됐어? 그럼 남아있는 게 몇 개예요 대충? 여기 총 N개였잖아 N개. N개에서 3개 제외했으니까 몇 개 남았어? N-3개 남았죠. 맞니? 남아있는 원소들이 N-3개 남았어. 맞아? 근데 이거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X 있죠?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냐면 문제가 15개라고 그랬거든? 잘 들어? 얘들아 너네 부분집합 구하면 누구도 나와? 자기 자신도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문제가 뭐라 그랬어? X는 뭐가 아니래? A가 아니어서 15개인 거거든? 야 그럼 자기 자신도 된다 치면 몇 개 나와야 돼? 원래 16개 나와야 되지. 너네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 2의 거듭제곱으로 구하죠. 여기 얼마 있어야 돼? 4여야 6개 되는 거 아니야? 이게 4라고요. N은 7일 거고요. 그냥 이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이게 일단 유기적으로 돼야지. 그리고 이게 왜 2의 거듭제곱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8개지? 왜 2의 상승이야? 내가 일단 빈 껍데기 하나 가져온 상태에서 맞아? 빈 껍데기 가져온 다음에 잘 봐. 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거잖아. 1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게 몇 가지 경우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두 가지씩 경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도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결정해야 되고 2도 결정해야 되고 3도 결정해야 되지. 얘네들의 결정이 다 끝나야 내 할 일이 끝나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당연히 곱해줘야 돼. 이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이 망가져 있으면은 미안한데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다. 중학교 2학년으로 가야 돼.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은 정확하게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곱해야 되냐, 언제 더해야 되냐. 어쨌건 이거 다 곱해서 8가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거듭제곱으로 간다는 거 뭐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N7이고요. 그 다음에 103번 할게요. 103번에 개념 설명할 때 물론 선생님한테 개념 안 배우신 분들도 있고 뭐 알아서 뭐 공부 잘 해오셨겠지만 충분히 설명했어. 사실 103번 봐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뭐라고 하겠대? MA라고 하겠대.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집합 B가 있어. 얘가 몇부터 몇까지 들어있어? 1부터 6까지 들어있죠? 얘의 부분집합 X를 구해올 거야. 부분집합 알겠어? 그럼 얘들아 얘의 부분집합을 골라온다는 얘기는 그냥 1, 2, 3, 4, 5, 6 가지고 집합 만든다 이 정도로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 생각을. 그쵸?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MX 그러니까 X에 있는 대문자로 줬겠죠 문제. X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큰 거 맞아? 예를 들어 X가 1, 2, 3이야. 이때 MX가 얼마예요? 얼마요? 3이죠?
이런 식으로 집합 X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제일 큰 애, 맞아? 얘가 몇 이상이길 원해? 4 이상이길 원하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X는 원소가 1, 2, 3, 4, 5, 6 중에 하나죠? 4 이상이려면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이야? 4, 5, 6. 4, 5, 6이죠. 그럼 당연히 경우를 세 개로 일단 나눠서 생각해보는 게 이해하기가 쉽겠지.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로, 맞죠? 됐어? 얘들아, 질문. X에 있는 원소 중에서 4가 제일 커야 되는 거야, 지금. 알겠어? 생각을 해봐. 4가 제일 커야 된다고. 벌써 어떤 생각이 나야 돼? 누구랑 누구는? 5랑 6은 어때야 돼? 제외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내가 원소를 뽑아온다고 생각할 거야. 알겠어? 4는 이미 뽑혔죠. 5랑 6은요? 뽑으면 안 되지. 선택지가 남아있는 애가 몇 명이지? 3명이지.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2의 몇 제곱이어서? 3제곱이어서 총 몇 가지? 8가지. 반복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쵸? mx가 5일 때는요? mx가 5이려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x에 누구는 들어가 있어? 5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절대로 누구는 들어오면 안 돼. 6은 들어오면 안 되죠. 남아있는 선택지가 4개잖아요. 1, 2, 3, 4.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면 되니까 몇 가지 나와? 2의 4제곱 나오겠지. 됐죠? 얘는요 6만 포함되면 끝나죠? 그냥 반복입니다. 32. 됐지? 다 더해서 답 내면 되겠다. 106, 110. 생각해보면 이거 한꺼번에 구한 사람도 있긴 있겠네. 맞죠? 한꺼번에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mx가 4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게 뭔 말이지? 전체에서 누구로만 만든 거? 1, 2, 3으로만 만든 거 빼줘도 상관없겠죠? 전체에서. 왜냐면 1, 2, 3으로만 만든 걸 빼면은 어쨌건 간에 남아있는 집합 안에는 4 아니면 5 아니면 6은 들어가 있을 거니까. 맞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야,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야? 6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6제곱이죠. 64가지. 그 중에서 1, 2, 3으로만 만든다 그러면 8가지죠. 갖다 빼면 당연히 다 더한 얼마랑 같아? 56가지랑 같아야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푸셔도. 106번은요. 문제가 NA가 홀수이길 원하거든요.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계이길 원하지. 그쵸? 근데 지금 A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A의 원소는 무조건 누구야? 자연수여야 되죠. 그 다음에 나를 읽으면 되는데 X라는 애가 A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읽을까? X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 이 정도로 읽으면 되겠지? A의 원소 자연수라면. 이거면 누구도 꼭 들어간대? X분의 100도 A에 들어가야 되죠. 편하게 보면 되는데 야, 100을 X로 나눴지. 얘도 A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도 뭐란 얘기니까? 자연수란 얘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X는 뭐에 뭐야? 100의 약수여야 되겠지. 뭐 이 정도 생각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100의 약수들을 생각해봐. 뭐 5, 또 누구이? 4, 그 다음 누구지? 20, 뭐 25, 50, 뭐 100인데요.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A에 들어가 있으면 X분의 100도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지. 이해가 안 가는 예시를 들면 되잖아. X가 1일 때 생각해봐. 1이 A에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도 들어가? 100도 들어가지, 100. X가 만약에 100이어봐. 100이 A에 들어가면 100분의 100이니까 누구도 들어가? 1도 들어가죠. 그럼 방금 그 두 개의 예시 때문에 1과 100은 어떻게 돼?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 같은 이유로 2랑 누구도? 50도. 4랑 누구도? 25도. 5랑 20도 같이 다녀야 되지. 혼자 다닐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10밖에 없죠. 10.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A예요. 이
1이 들어있다. 그럼 무조건 누구 들어있어야 돼? 네. 100도 같이 있어야 돼. 2가 있으면 무조건 누구도 있어야 돼? 50도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이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럼 항상 둘이 같이 다니니까 짝수 개씩 될 건데 왜 A가 홀수 개가 됐어? 누구 때문에 그래? 1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잘 들어봐. 어차피 이건 가운데 기준으로 내가 5를 골라오는 순간 무조건 누구 같이 들어오니까 20 같이 들어올 거죠? 4가 들어오면 25도 같이 들어올 거니까 여기 신경 안 써줘도 상관없잖아. 맞지? 내가 그 남아있는 누구? 1, 2, 4, 5 중에 누가 들어갈지만 결정하면 어차피 같이 들어갈 거니까 맞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1, 2, 4,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 있으니까 여기 여섯 가지가 있겠죠?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할 거니까 맞죠? 네, 여섯 개. 여기는 엎을게. 110번은 조금 얘기를 조금만 하면 되는데 110번은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들어봐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잘 들어. 내가요 어떤 집합 A 있다고 칠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할게. 1, 2, 3으로 알겠죠? 얘들아 너네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몇 개 있어? 8개 있죠. 물론 지금 우리 110번은 공집합은 제외한다. 알겠어? 원소가 없으면 뭐 곱해줄 수가 없으니까. 원소가 한 개인 애들 따져보자. 얘들 있고요. 누구도 있어요? 원소가 하나인 애들. 됐죠? 원소가 두 개인 애들은요. 1, 2, 또 1, 3, 또 2, 3.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 1, 2, 3. 문제를 조금만 바꿔보자. 여기 있는 모든 원소에 합을 구하고 싶어, 내가. 합.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에 합을 다 구하고 싶어. 얘는 제외할게. 공집합은 없으니까 뭐 0이라고도 말 못해. 0은 0이잖아. 알겠죠? 합을 구하려면요. 너네들은 당연히, 물론 다 그냥 무식하게 더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할 수도 있어? 개수를 세볼 수도 있겠지. 얘들아, 1이 몇 개 있어? 4개 있고요. 2는 또 몇 개 있죠? 4개 있고요. 3도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잘 들어. 너네 1이 4개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사실 이해하면은 110번과 다르지 않잖아, 사실상. 맞죠? 1은 왜 4개 있죠? 1이 왜 4개 있어,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이 다 뭐라고요? 부분집합들이잖아요. 문제를 바꿔서 얘기해. 1이 4개인 이유는 1을 포함하는 뭘 찾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1은 무조건 한 개씩 들어있을 거지.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 있어? 얘 무조건 들어간다 했죠. 2랑 3한테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 몇 개 있어? 4개 있죠.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4개 있어. 얘들아, 같은 방법으로 2는 왜 4개 있어? 누구를 포함하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3은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도 세우면 몇 개 있어? 4개. 4개 있죠. 근데 여기서 바보같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 선생님, 부분집합이 전체가 몇 개인데요? 전체가 원래 몇 개죠? 8개죠. 근데 왜 이미 다 더하면 12개가 넘어가냐? 바보냐? 이 집합은 몇 번 셌을까? 여기서 몇 번 셌을까? 총? 두 번 셌겠지.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에도 한 번 셌을 거고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에도 한 번 셌을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하면 많겠지.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8개보다 많은 걸 왜 걱정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난 어차피 얘네끼리 뭐 할 거여서? 더할 거여서 정확히 말하면 1이 몇 개인지가 중요했던 거지 여기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1의 개수가 중요했던 거잖아. 맞아?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110번은 네가 풀 수 있겠지. 110번 보면요 문제가 뭐래? A가 누구부터?
1부터 2의 거듭 제곱들만 연속으로 5개 적어줬네. 됐어? 문제가 여기서 부분 집합들을 구한대. 당연히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나와야 돼? 32개 나와야 되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제외하자. 공집합 제외하자. 당연히 몇 개 있을까? 31개 있겠지. 그 부분 집합들을 친절하게 번호를 매기자 그랬어. A로 번호를 매겼니 혹시? 네, 번호를 매기재요. 총 31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거야. 맞아? 여기는 모든 원수에 뭘 구하고 싶어? 곱을 구하고 싶은 거지. 곱. 맞아? 야, 그럼 무식하게 진짜 31개를 다 곱하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 하면 돼? 방금 했던 것처럼 2가 몇 개 있을까? 4가 몇 개 있을까? 각각 세워볼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2가 몇 개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봐. 16개 있겠지. 왜? 2는 미리 포함한다 치고 부분 집합을 구하면 총 그 경우의 수가 다시 선택지가 4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 16개 있을 거니까. 맞아? 그럼 여러분들 2를 몇 번 곱한다고요? 몇 번 곱하게 되는 거야? 16번 곱하게 되는 거지. 일단은 다시 2가 들어있는 게 16개 있어. 문제 다 곱하겠대. 맞아? 그럼 얘만 16번 곱하게 되면 당연히 2에 16제곱 되겠지. 됐니? 같은 방법으로. 어? 쌤 1은 왜 안 해요? 네가 생각해봐. 1은 왜 안 하나? 4는 몇 개 있죠? 4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몇 개 있어요? 당연히 16개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4도 몇 번 곱할 거니까? 16번 곱할 거니까 이하 동일. 이하 동일. 맞죠? 지수법칙 성립하니까 얘는 2제곱에 16제곱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에 32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2에 3에 다 더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16, 32 띡띡 금방 더하니까. 맞죠? 아니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32는요 16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지. 16이 한 개 있죠. 어차피 다 16의 배수일 거 아니야. 당연히 16으로 있어. 16개씩 곱했으니까 16이 총 몇 개 있어? 다 더한다 치면 10개 있겠죠? 당연히 다 더하면 160이겠죠. 됐죠? 그래서 얼마라고요? K가 160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거 알겠죠? 각각 구해보면 4개씩이긴 한데 전체 부분 집합은 8개니까 이런 혼란! 이상한 혼란을 가지시지 마세요. 알겠죠? 금서가 혹시 저 올려줄 수 있니?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